네, 안녕하세요. 대농 하이텍입니다. 오늘은 DNG 1500 구동식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1500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이제 뭐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모델이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이 모델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앞에 보면 이렇게 은색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요 박스가 어떤 역할을 하면 이제 바퀴를 굴려주는 역할 을 하게 되어서 뭐 이런 식으로 사다리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정말 쉽게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혹시나 이 구동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험지나 좀 경사가 좀 가파른 지역에 올라가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은 1500 바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요. 그래서 전기를 여기서 이제 빼서 쓰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가 들어와서 이제 12V 배터리를 220V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위에 충전기가 탑재가 돼 있어서 충전만 하시면 언제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마찬가지로 360도 회전이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는 모델이고요. 1500과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앞에 큰 바퀴, 대농 바퀴 두 개가 들어가고, 네, 뒤에는 이런 식으로 작은 바퀴,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바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동할 때 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뭐, 거두절미하고 한번 올라가는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실 때는 360도 회전을 이제 하는 걸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잠궈 주시는 게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가급적이면 저희 이제 자사 특허 박힌 이 바퀴가 앞쪽으로 올라가는 게좀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사실 관계는 없는데 좀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권장드리는 방식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사다리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DN1500과 동일하게 인버터를 이렇게 올려주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삐 소리가 나면서. 그 다음에 리모컨에 있는 이러한 버튼들이 있는데, 버튼들이 되게 많죠. 이동을 위한 그 버튼들은 요 위에 있는 이제 화살표와 전진, 정지, 후진 요런 이제 버튼들이 있고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뭐 정지 없이 그냥 계속 움직일 때 사용하시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들은 잠깐 잠깐 움직일 때, 조금씩 움직일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자,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다음에 조금 가다가 멈춥니다. 반면에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계속 움직이는 거죠. 자, 저는 일단 계속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위에 있는 글씨가 적혀 있는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기계를 올리실 때는 뒤에 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옆에 서서 이제 그냥 잡아만 주시면 방향 전환만 조금씩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 제품은 DNG 2500뭐 아니면 뭐 구동식 제품에 모두 이제 장착되어 있듯이 브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고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 이상 밀리지 않아요.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내리실 때는 이대로 가는 대로 뒤로 내리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내려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놔두신 다음에 충전을 하셔야 돼요. 충전을 하시고 사용하셔야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특징이 있으니까 꼭 쓰시고 난 다음에는 전원을 끄시고 배터리 충전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1500 구동식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골 앞에 이제 사람을 손으로 도수로 이제 밀어서 이제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간단하게 리모컨을 활용해서 뭐 골이 있으면 조금 이동해서 이렇게 조금 이동해서 이제 호수를 끌고 간 다음에 약을 이렇게 치시고 다시 또 조금 이동한 다음에 뭐 약을 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되는 굉장히 편리한 기기입니다. 지금까지 1500GS 호스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1500 제품의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다. 그래서 12V 그다음에 220V 가릴 것 없이 뭐 사용이 가능하시다. 배터리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여기 있는 전기를 뽑아서 이제 호스릴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여기 인버터 충전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사용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360도 회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1500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전륜 구동식으로 바퀴가 움직여서 사다리에 쉽게 올라갈 수가 있고 험한 지형도 쉽게 개척해서 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DNG 1500GS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